돌로슈나를 출발해 레만호를 따라 부베라는 곳으로 갔다. 맑은 날씨와 알프스의 산들, 그리고 아이들이 평화롭게 노는 모습. 거기다 레만호의 파란 물빛까지. 이곳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8m 높이의 이 포크는 스위스의 식품 기업인 네슬레에서 음식 박물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이다. 레만호의 맛, 스위스의 맛을 느껴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곳 부베에도 세계적인 스타가 살았었다. 무성 희극 영화의 대가 찰리 채플린. 그는 24년을 산 이곳 부베에서 팬들 곁에 영원히 잠들었다. 바람결에 멜로디가 실려왔다. 레만호의 물빛과 실로폰 소리가 어우러졌다.